푸틴의 요리사에서 반역자가 된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갑자기 사망하자 반세기 전 죽음을 맞은 당시 중국의 2인자 린비아오가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20세기 린비아오와 21세기 프리고진의 최후는 서로 다른 시대를 사는 두 사람의 운명이 같은 패턴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평행이론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둘은 최고 권력자의 최측근이었지만 반란을 시도했고 결국 의문의 항공기 추락으로 사망한 것까지 꼭 닮았습니다.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은 23일 전용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 국방부에 대한 불만으로 무장 반란을 선언하고 모스크바로 진격한 지 2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중 추락한 항공기에는 승무원 3명을 포함해 탑승자 10명이 있었는데 생존자는 없었습니다. 추락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의심의 눈초리가 향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프리고진은 반란 사태 이후 요주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각종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사고가 바그너 그룹과 러시아 국방부 사이에 회의가 이뤄진 이후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군 방공망이 항공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푸틴과 고양이 같은 프리고진은 1980년대 외식 사업을 시작하며 푸틴과 인연을 맺은 뒤 푸틴의 요리사로 불리며 승승장구한 인물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 군 수뇌부와 마찰을 빚은 프리고진은 뜻밖에도 지난 6월 하순 무장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모스크바를 200km 앞두고 반란을 중단했지만 결국 두 달 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이런 프리고진의 운명은 52년 전 의문사한 중국 린비아오를 떠오르게 합니다. 비참한 최후와 그 최후까지 이른 과정이 판박이 같기 때문입니다. 푸틴 이름이 들어간 자리에 마오쩌둥을 대입하면 똑 닮은 이야기가 됩니다. 린비아오는 1930년대 마오쩌둥이 지휘하는 홍군에 합류한 뒤 중일전쟁과 국공내전에서 맹활약하며 마오쩌둥의 큰 신임을 얻었습니다. 전쟁 귀신이라 불릴 정도로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발휘한 린비아오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원수 계급을 받았고 문화혁명기에 마오쩌둥의 후계자로 거론되며 2인자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자신의 오른팔이 너무 커지자 이를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마오쩌둥은 린비아오에 서서히 비판의 칼날을 들이밀기 시작했고 이에 린비아오도 마오쩌둥 암살과 무장혁명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린비아오는 반란을 제대로 시도조차 못했고 소련으로 망명하기 위해 1971년 9월 13일 가족과 함께 서둘러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몽골 상공을 지나던 중 추락했고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참극이 빚어졌습니다. 이 9.13 사건은 많은 대목이 의문으로 남아있는데요. 추락 원인마저 아직도 연료 부족, 조종사 실수 등등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프리고진 사건도 러시아 당국에서 항공기 추락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과연 진실이 밝혀질지 지구촌 모든 사람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